있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립니다. 대성경기 페이지에 두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169cm 체중 65.8kg 기르키스탄 정읍 파이팅인 소속 맨손 격투가 시르코프 압둘로. 키르기스탄의 맨손 격투가 시르코프 압둘로크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79cm 체중 65.8kg 대한민국 하마스 MMA 소속 자신의 프로무대 데뷔전 승리를 노립니다. 정성환입니다. 대결 MMA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이정수 심판이 함께합니다. 20살의 압둘로크, 22살의 정성환 두 선수 오늘 경기 모두 프로무대 데뷔전입니다. 자, 한눈에 보기에도 두 선수의 신장 차이가 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그 거리를 어떻게 또 뚫고 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앞서 첫 번째 경기에서도 저희가 확실한 그 리치 차이를 볼 수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성환 선수와 압둘로크 선수도 마찬가지로 리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페더급 매치. 리치 차이가 많이 리치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이 레슬링을 작은 선수가 장착했냐 아니냐가 좀 큰 변수가 되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레그킥 킥이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정성환. 자, 그리고 인사이드 레그킥 응답해 주고 있는 압둘로크. 아, 붙었습니다. 달려 들어봤던 정성환. 케이지 쪽 돌리려고 하지만 저 목이 빠지는 순간 백을 뺏기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지금. 자, 조여 주고 있는 키르기스탄의 맨손 격투가인데요. 압둘로크. 자, 조여 줍니다. 네,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자, 일단은 그립이 풀렸어요. 그립을 풀어낸 정성환. 정성환 선수가 이제 눌러놓고 또 파운딩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위쪽에서 유효타를 정립합니다. 정성환. 자, 얼굴을 밀면서 위쪽에서 파운딩. 마운트 자세를 이어가면서 백까지 이어갑니다. 아, 허리가 펴졌습니다. 네. 지금 눌러놓고 다리를 펴버렸어요. 자, 완벽하게 백쪽 자세. 그리고 이번에는 상위 마운트. 굉장히 데미지가 있는 펀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쪽에서 묵직한 공격 이어갑니다. 정성환 파운딩. 압둘로크 선수가 파운딩, 일어나고 싶은데 백을 주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다리를 초크. 잡혔네. 초크. 나. 자, 일단 풀어냈어요. 압둘로크 하지만 데미지가 있습니다. 파운딩. 계속해서 파운딩 공격 이어가고 있는 정성환. 정성환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고요. 굉장히 날카롭고 묵직한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압둘로크 선수를 그야말로 요리하고 있는 정성환입니다. 네, 포지션을 뭐 거의 뭐 안정되게 확보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뭐 뒤집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쪽. 네, 압둘로크 선수가 저렇게 백을 주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놓고 펴주면서 못 일어나게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완전히 각을 만들어 내놓고 본인이 원하고 있는 파운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침착합니다. 그러면서도 자, 정성환 그리고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압둘로크.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정성환 선수의 좀 압도적인 경기 운영이 보이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압둘로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파운딩을 맞고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이게 참 구조가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초크 들어갔습니다. 자, 잡았네요. 네. 경기 끝납니다. 정성환의 완벽한 승리. 아, 네, 굉장히 지금 플랜이 잘 짜여진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성환 선수의 완벽한 승리가 보였습니다. 네, 압둘로크 선수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백을 주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완전히 제압을 해주면서 굉장히 강력한 파운딩으로 데미지를 주면서. 자, 잠시 후 제 3경기 경기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 운영 경기력. 위쪽에서 눌러놓고 파운딩 경기, 그리고 서브미션 승리까지. 1라운드
2분 30초 2분 30초 페이바웃으로 레드코너 정성환 선수의 승리입니다. 리어네이키드 초크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 정성환 선수입니다. 아, 프로 이 선수의 네. 정말 행보가 더 궁금해질 정도로 맞습니다. 네. 지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얼굴을 가까이서 이렇게 봤는데 살짝 견제단이 또 보일 것 같습니다. 훈훈하게 생겼어요. 네, 네. 굉장히 키도 크고 그런데 이 여자친구를 하나만 딱 타고 이렇게 이 배신하지 않고 초지일관 초지일관 네. 일편단심 일편단심 이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지금 있었습니다. 다리를 껴놓고 돌 때마다 이렇게 백을 갈 때마다 다리를 펴버리면서 또 완전히 제압을 해주니까. 그리고 압둘러크 선수는 레슬링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정성환 선수는 본인의 타격을 좀 주특기로 내세웠는데요. 정성환 선수는 아 뒤쪽에 고석현 선수 보이네요. 신난 것 같습니다. 네. 정성환 선수의 그라운드 실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굉장했습니다. 못 일어나게끔 확실하게 제압을 해주고 뭐 제압하는데 또 힘도 들이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 데뷔전까지 모두 다 1라운드 KO 올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뷔전 승리는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플링에 가장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더 큰 자신감은 타격이었습니다. 근데 타격을 못 보여드려서 그게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타격에서는 이미 본인이 자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뒤쪽에서 이 고석현 선수가 이 그래플링을 많이 알려줬지 않을까 네, 같이 훈련을 해봅니다. 네, 같이 훈련을 하면서 암만 해도 또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공략을 10번 경기하는 거 다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하는 거를 10분 안에 끊겠다. 우리 세컨을 맞으신 고석현 선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뭐 목표니까요. 뭐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데뷔전을 보니까요, 이 선수는 조만간 큰 일을 낼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감히 예상이 듭니다. 본인만의 목표가 있다면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하루하루에 감사함을 좀 느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면은 하루에 감사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강해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붙고 싶은 상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의 선수들 잘 몰라서 붙고 싶은 사람이라 보기단 누구든 다 자신 있습니다. 그냥 붙을 수 있는 상대만 있으면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데뷔전을 승리했으니까요. 좀 감사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와스 MMA 이정환 사원님 그리고 우리 동네 하바스 보릴라 코치 신종환 코치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고 일단은 무엇보다 여기 계신 심판지분들 그리고 로드걸분들 그리고 대표님 이사님 덕분에 제가 지금 요 자리에서 인터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가장 감사드리고 그리고 응원해주신 하바스 MMA 가원분들 그리고 저한테 항상 연락해주 우리 정갑종 가족 우리 가족들 큰아빠들 우리 친사촌들 그리고 다쳤을 때 항상 그 어시스트 해주신 우리 물리치료사 권대효 선생님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안 다쳤어 금방 돌아갈게. 알겠습니다. 조만간 AFC에서 큰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승리를 한 정성환 선수였습니다. 정성환 선수가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